와,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아쿠아리움에 왔습니다. 와,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자유 이용권 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되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천천히 감상하시죠. 자 오늘 혼자 온 게 아니고요. 여기에 우리 찍다 유튜버님과 그 다음에 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 뭐 에그 박사님 지금 흥분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포켓몬 유튜버 우리 카멘님 같이 왔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꾹꾹. 자 이게 이제 와 신기한 거 많네요. 이 친구의 이름은 디스커스. 디스커스가 발색이 되게 오묘하게 많네요. 와이리 이쁘노. 와이리 이쁘노. 와 여기 아로하나랑 진짜 신기한 거 많다. 어 얘 뭐야 다금바리 같이 생겼다. 와 자 여러분들 미라쿠스 미라쿠스 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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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들 이거 다 커요. 엄청 큽니다. 와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게 바로 전설의 물고기 피라루프. 영상에 찍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노멀이에요. 여기 피라루프랑 파쿠 보고 갑니다. 어, 피라루프를 만져보라는데 조심해야 돼요. 진짜 힘이 세거든요. 야 전기뱀장어. 와 전기뱀장어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천천히 그냥 여기 왔다는 생각으로 관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BGM이나 이런 게 너무 크네요. 그래서 조금 소음이 있을 수 있지만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와 펭귄 안녕. 아이고 귀여워. 와 얘네 진짜 사교성 좋다. 친화력이 좋아요. 여기서 노네. 안녕. 아 꽁치나 이런 거 주고 싶다. 되게 귀여워요. 얘네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앞바다에 놀러 나가고 한대요. 펭귄 나들이 같은 거 한다고 합니다. 여기 30대 우리 형님들이랑 아, 모이면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모이면 안 돼요. 자 저는 먼저 갈게요. 얘 뭐가 있지? 와 물 맑은 거 봐. 아 이 수달이 있구나. 근데 수달이 안 보입니다. 어 블랙 다이아몬드 가오리. 민물 가오리가 새끼로 나고 아마존 강에 사는 가오리입니다. 안녕. 어 초록버거. 아이고 귀여워라. 초록버거도 있다. 초록버거가 다 커도 작아요 여러분들. 민물에서 사는 친구들이죠. 안녕. 작아 작아. 어 여기도 있다. 안녕. 귀엽네. 상어다. 와 상어 있어. 내가 아까 상어 샀죠? 6,000원 아니 4,000원에 상어가 비교적 싸네. 와. 와,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 진짜 멋있겠다. 바다에 들어온 느낌인데요. 이게 배경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우와 카멘님이에요. 아 이거는 제가 탐균님이 사오셨던 그 친구들이랑 되게 닮았다. 뭐야 뭐야 이게 바닥 뚫려 있어요? 와 뭐야 와 뭐야 바다에 들어온 것 같아. 자 부산에 왔는데 이런 곳 안 오면 아쉽잖아요. 어 여기 안에 뭐가 있나?
뭐야? 뭐야, 인어공주님 계셨어. 지금 참여하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고객 여러분께 깜짝 할인 이벤트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3층 작은 기념품 매장에서 3시 40분부터 4시 20분까지 단 40분간 깜짝 20%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출구에선 행사장을 할인인 만큼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기 1호가 내리각자 이동자 함께 하는 깜짝 포토타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촬영 원하시는 고객 아야예요. 지하 3층 호를 보내기 위해서 함께 된다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렇게 있네요. 오, 귀엽다. 이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애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실험해서 행복한 체험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우와, 이게 거북이도 있네. 진짜 볼 게 되게 많아요, 여기가. 우와. 아, 이게 남생이 아니에요? 오, 남생이 있다. 아, 여기 위에 써 있었구나. 야, 남생이도 있네요. 그 다음에, 아까 보통 친구가 사이트에서 지정된 암보니아 상자 거북이라고 합니다. 예, 박스 터틀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사이테스 종인가 보네요. 제가 뭐 종은 이 친구 박스터틀 종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래, 여러분들 얼굴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유기된 김목거북. 여기서도 유기된, 아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보면은, 이야 이렇게 생겼어. 안녕. 저도 뱀목거북이 한 마리 기르고 있어요. 엄다라씨 바밤빰빰빰빰빰 바밤빰빰빰빰. 우와 저기, 우와, 나는 저거 진 바닷물 흘러나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오, 신기하죠 이거. 봐봐요, 이거 흘러나온다 흘러나온다. 오, 얍. 네, 블루 필터가 없어서 좀 보이진 않는데 색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실제로 보면. 네, 그러니까 타살 같아요. 얘가 블레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장어같이 생기기도 했고. 신기하네. 이거 브라인 시림프를 먹으면 저렇게 주황색깔 저기 쌓여요. 먹이를 줬나 보네요. 지금 여기 막 붕 떠다니죠. 이게 다 먹이에요. 헤엄쳐 다니면서 저거를 이제 조금씩 빨아들이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해파리 좀 길러봤는데 해파리는 사육이 좀 어렵습니다. 수명도 길지도 않고.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바로 이 부분, 이 동그란 부분에 이제 먹이를 보충해놨다가 조금씩 먹습니다. 블루 젤리피쉬인데 이거 최근에 이제 한국에 수입이 되어와서 키울 수가 있어요. 애완용으로. 되게 귀엽게 생겼죠? 좀 색깔이 잘 안 나오는데 푸른 색깔이고요. 약간 삿갓 버섯? 약간 버섯같이 생겼어요. 와, 바다에 온 느낌. 여기 안에 있는 가오리는 카오노 드레이라는 친구인데 독침이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와, 자 여러분들, 이거 정글의 법칙에서 나오는 그 스피니 랍스터입니다. 와, 영생의 동물로 유명한 이 랍스터 종류는 제가 최근에 키우다가 좀 잘못되긴 했지만 어쨌든 영생을 가졌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나요? 그게? 아우! 우와! 여기 위대해룡 있다! 해룡이다! 해룡 어디 갔지? 오! 오! 어디 있어요? 뒤에. 우와! 저기 있다! 우와! 여기 부산 아쿠아리움에서 최초로 이제 위대해룡 번식에 성공까지 했잖아요. 그의 모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체급이 있고요. 여기 위대해룡이 되게 멋있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멋있다. 영 같다 진짜. 이거 팔았었는데 이게 한 쌍에 거의 500만원인가? 1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여기도 있어요. 아이고, 여기 한 쌍 있나 보다. 호주에서 온 친구들인데 어쨌든 여기서 보니 반갑네요. 어, 여기 아래도 있었어요. 사실 부산 아쿠아리움 오면은 이 해룡을 꼭 보고 싶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정보 자자자자작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호주 남부, 아 인도양에서도 오네. 자, 어쨌든 만나보았습니다. 해수샵에서 많이 보던 게 여기 많다.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른데, 제가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기분은 좋네요. 많이 보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요. 우와, 얘네 왜 이렇게 머리에 반짝반짝하지? 우와, 얘네 되게 은갈치처럼 색깔이 되게 이뻐요. 광택이 진짜 쩐다. 우와, 이렇게 자연광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 아, 인도 실 전갱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위에가 실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야. 우와, 이거 뭐예요? 빅벨리 마. 와, 자 여러분들 지금 저 친구 해마인데 빅벨리 해마라고 하고요. 저 친구는 수컷인가 봐요. 지금 배가 빵빵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임신을 한 것 같습니다. 우와, 짱이다. 다른 친구들은 오, 저기에도 배가 되게 빵빵하다. 저기 뒤에 있는 친구. 보통 수컷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 몸 안에다가 저장을 해서 수컷이 부화시켜서 키웁니다. 신기하죠? 이건 뭔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메기처럼 주둥이에 수염이 많네요. 안녕. 역시 바다는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거 그 닭새우인가 꽃새우인가 그건데, 여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이쁘다. 탈피 껍질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와, 와, 한번 저기 들어와서 수영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커요. 아, 이거 진짜 크다. 이거 뭐지?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이거 제 생각엔 최소 1m입니다. 1m. 우와, 뭐야 이거? 무서워요. 야, 얘는 딱 봐도 육식 같은데요. 육식? 육식 상어. 대박. 저기 가운데 용 보이세요? 용도 있어요. 진짜 되게 신비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봅니다. 와. 그런가 봐요. 책임질 모디가드 아쿠아리스트입니다. 자, 점심시간 머리 편해지는 오늘의 메인 아쿠아리스트의 맛. 내가 아까 샀던 그 상어 같기도 한데, 왜냐면 지금 점박이가 약간 깨같이 생겼어요. 색깔도 비슷하고. 와.